옛 불교 경전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반야심경에 이 내용이 나오죠. 이 불교 경전 반야심경의 이 문구가 지금 불교 스님들이 알고 있는 그 뜻이 물질적인 세계와 평등, 무차별한 공의 세계가 다르지 않음을 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반야심경에 나오는 원문의 글 뜻이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로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그 뜻입니다. 이 우주에는 공이 없습니다. 빈 곳이 없다는 것이죠. 공은 빌 공인데 우주에는 빈 곳이 없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도 우주의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립자로 들어가서 원자와 전자 사이에 비었다고 하는데 그 원자와 전자 사이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는 프레탈 구조로 연속 중첩되어 있는 무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교에서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이 색불 이공 공불 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뜻은 색불 이공 공불 시색, 이것은 이 색이 아니 다르려면 비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색이 아니 다르려면 비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비어 있어야지, 비어 있는 곳에 노란색이 들어가면 노란색이 그대로다가, 이제 보이고, 파란색이 들어가면 파란색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리고 빨간색이 들어가면 빨간색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비어있지 않다면, 파란색으로 차 있다. 그럼 빨간색이 들어가면 자주색이 되죠. 섞여서 다른 색깔이 됩니다. 빨간색에 노란색이 들어가면 이렇게, 누런 황토색이 됩니다. 이렇게 비어있지 않으면 죄색이 들어가서 회색돼서 다른 색으로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색이 아니 다르려면 비어 있어야 한다. 이 뜻은 바로 비어 있어야지만이 진실의 색이 들어갔을 때그 진실이 그대로 투영돼서 진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진리로다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리의 색이 들어가도 그 진리로 다 보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희석돼서 다른 색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공성시색. 공은 비운 마음이 바른 색이다. 그렇죠. 이렇게 비워 있어야지만이 마음이 비워 있어야지 다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비워 있어야지만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진리가 그대로 투영돼서 진리의 색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은 곧 바른 비움이고 비움은 곧 바른 색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워 있을 때 진리의 색깔, 빨간색에 들어가면 빨간색이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납니다. 파란색에 들어가면 파란색이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나죠. 이렇게 비워 있어야지만이 죄의 색깔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공불이색, 비어있지 않으면 다른 색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어있지 않고 다른 지식으로다가 가득 차 있으면 진리의 색이 들어가도 그 진리의 색으로다 나타나지 않고 다른 색으로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불경의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바로 이런 의미로다가 이 불경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불교의 스님들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가르침은 이제 내려놓고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설았으되 설하는 것이 없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중승들이 이렇게 풀이해 놓은 이런 그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 후 석가모니 석가열의 3000년 후에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바르게 따라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한 시즌지가 3047년입니다. 2020년 올해가 석가열의 3047년입니다. 벌써 미륵 부처님이 와 계신 지가 47년이 지났습니다. 미륵 부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지만이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